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훈씨랑 OX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온 버튼이 전혀 우와 좋습니다. 그렇다면 O를 눌러야 돼요. X일까요? 시작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뜻은 긴 코의 여자다. 아니에요. 오,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맞았습니다. 치킨이지. 오일까요? X일까요? 에펠탑은 만들고 1년 후에 해체할 계획이었다. 5번. 오죠. 이거 줄 거예요. 정답은 5입니다. 보기보단 똑똑한데요? 오, 잘한대. 오일까요? X일까요? 이케아에서 파는 모든 침대는 스웨덴 이름이다. 1번. 나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진짜 1번 참가자 2번 문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골라주세요 들려드린 문제를 패스하고 싶다면 자기 버튼을 누르세요 5일까요? OX 퀴즈쇼 이번 문제는 맞추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5일까요? X일까요? 트럼프 킹 카드 중 하트만 코시염이 없다 오 옥스 정답은 O 와 지구에 기록한 곳은 5일까요? X일까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곳은 시베리아다. 5번 참가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 저도 몰라요. 생각하고. X일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다. 아니야? 정답은 지금 X입니다. 아깝네, 아까워. 그러면 얘가 더 잘하고. 오. 1단계 끝났어. OX 퀴즈쇼! 5번 참가자, 당신은 13점입니다. 13! 1번 참가자, 1등입니다. 이야! 라운드 역시 나야! 저가 1등 하겠습니다. 이번엔 참가자 모두가 3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함을 위해 문제가 나오는 동안 두 손은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5일까요? X일까요? 책상이 아닌데. 물구나무 서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나 뭐? 그냥 너, 그냥 나, 그럼 나, 정답은 오케이? 5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알았지? 정답입니다. 5일까요? 응? X일까요? 지구에서 가장 강한 천연 물질은 다이아몬드다. 맞아? 아, 그치, 나 까먹었다. 5일까요? X일까요? 아, 에메랄드랑. 공룡의 의미는 무서운 봉합. 5일까요? X일까요? 공룡의 의미는 무서운 봉합입니다. 맞아. 난 이거 몰라. 근데 이걸 그냥 몰라. 난 알아요. 5일까요? X일까요? 지구의 90%는 물로 덮여 있다. X죠. 70%. 이거 눌러 이거. 70. 아, 이번 문제는 맞출 수 있을까요? 5번 참가자. 다음 문제는 맞출 참가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응, 나왔다. 5일까요? X일까요? 고대 대부분의 석상은 뒤덮여 있다. 5번 참가자, 문제를 맞출 사람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정답은 5일까요? X일까요? 얘가 이거. 러시아 정부 청사는 크렘린이다. 정답은 X입니다. 야, 내가 이거 X일까요? 저 따봉이다. 한국을 통일한 왕은 5일까요? X일까요?
괜찮아. 5입니다. 잘못 누르신 거죠? 네. 근데 내가 이기고 있어요. 밥을 먹은 후 점프하면 소화가 더 잘 된다. 5번 참가자, 당신의 선택은 X. 다른 참가자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다르게 생각하는 참가자 있나요? 5번 참가자와 다르게 생각하는 참가자는 자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X. 5번 참가자, 맞았습니다. 1점. 1번 참가자, 마이너스 2점. 0. 5번 참가자, 현재 손들을 다리고 있습니다. 5일까요? X일까요? 너 이기고 있어. 레인지에서 최초로 5일까요? 내 차례인데? 아니야. 그 뭐야? 정답은 X. 전혀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영화에 너무 쉬운 문제 내니까 그렇지. 뭐일까요? X일까요? 영화는 전화기보다 먼저 발명되었다. 아싸!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뭐일까요? X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은 홍길동전이다. 아니? X 보기보단 똑똑한데요? 5일까요? X일까요? 인도에는 3,000개의 다른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아니요. 아니야. 두 개. 어떻게 100개가 있어? 100만 개, 1,000만 개 없어요. 점수가 두 배입니다. 두 개예요. 5일까요? X일까요? 찰리 채플린은 독일인이다. 오이. 정답은 X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2점. 5일까요? X일까요? 타조는 겁을 먹으면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 이제 뛰어가자. X, 맞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참가자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긴장 주세요. 5일까요? X일까요? 모로코 국가의 상징은 태양이다. 1번 참가자, 정답을 눌러주세요. 5번 참가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X. 1번 참가자. 마이너스 2점. 하나씩 만났어. 이것도 멋있. OX 퀴즈쇼. 5번 참가자, 당신은 12점입니다. 12점? 1번 참가자, 1등입니다. 라운드 3. 맨 마지막 빵. 준비됐나요? 내 차례야. 왕자가 키스에 깨어났다. 어? 5일까요? X일까요? 신데렐라는 내 차례야. 왕자가 키스에 깨어났다. 아니 내 차례지. 제 차례였어. 정답은 야. X입니다. 맞았습니다. 1점. 나 유효카 가는 거잖아. X일까요? 뉴질랜드에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5일까요? X일까요? 피사의 탑은 최근에 점점 똑바로 서고 있다. 정답은 O. 5일까요? X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과일은 사과다. 아니야. X. 아깝네, 아까워. 아깝네, 아까워. 자, 괜찮으세요. 다음 문제에서는 3점을 획득할 수도 있고 6점을 잃을 수도 있다. 내 차례네. 형 잘 들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모나코 공국이다. 아니야. 아싸, 3점. X, 3점. 5일까요? X일까요? 그치?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검정색이다. 정답은 X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 참가자,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에 나올 문제는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치면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5일까요? X일까요? 클레오파트라의 뜻은 긴 코의 여자다. 보기보단 똑똑한데요? 5일까요? X일까요? 영어 문제. Some flowers are more than 9 meters tall. 정답은 5입니다. 아니 내가 이거 다음 문제는 점수가 두 배입니다. 아, 너 차례네. 차례야 된대. 5일까요? X일까요? 영어 문제. The Pizza Hut logo is a hat.
야! 하마를 무서워한다. 어? O일까요? X일까요? 악어는 하마를 무서워한다. 진짜야? 잘못 누르신 거죠? 전 몰라요. O일까요? X일까요? 인도는 북반구에 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빠이빠이.